위닉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GS 칼텍스를 찾아왔는데요. 돌려주세요. 오렌지. 나 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기억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잘해준다. 저 아시겠다. 무섭다. 쿠션이랑 파우치 두 가지 드릴게요. 네, 표성주, 이소영, 강소희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분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게 있죠. 예. 힘, 파워, 예. 서브. 우리 세 분의 파워는 정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가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핑거펀치 게임입니다. 자, 이소영 선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점수는 871점. 최선을 다해서. 점수는 744점. 자, 이제 등장했습니다. 뚜둥 뚜둥. 최승규 선수 갑니다. 점수는요, 845.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힘이 센 거를 알아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최저 기록을 세운 우리 강소희 선수를 통해서 미션을 새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소희 선수가 미션 카드를 하나 뽑아주세요. 거기에 맞는 경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 짠. 앞에 보여주세요. 4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아, 여러분들의 그 강약 조절 있죠? 예. 아, 400점? 자, 준비 시작! 뭐야? 753점. 아. 오. 465점. 오, 가장 근접한. 자, 이제 표성규 선수. 표성규 선수. 에라에요. 아니지. 아. 한 번 더 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227점. 자, 우리 꼴찌를 하게 된 이소영 선수, 우리 주간배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애장품 하나 전해주시죠. 저희 운동선수들이 신는 그 농구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거짓말 진짜 안 하시는 세 분과 함께 진실을 말해줄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강소희 선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 옆에 언니들이 있지만 서브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대답은? 네. 뭐야? 뭐야? 꾸도졌어요. 네라고 대답했는데 아니었어요. 진심인 것 같은데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아닌가 봐요. 승전이가 최고인가 봐요. 나의 배구 실력은 타고났다.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떠벌릴 것 같다. 진짜 거짓말 치냐? 너 거짓말 대답은 때문에. 다 겸손한데요. 오! 자, 내 배구 실력은 타고났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네. 네. 전 네, 좀 연습을 많이 해야지. 네, 좀 그런 되는 그런 타입이라서 아닌가. 본인이 같아요. 생각할 때 언니들은 타고났을까요? 노력파일까요? 언니들 타고났죠. 그거 말고. 언니들은 타고났다. 예, 아니요? 네. 네. 아프죠? 오. 오. 트레이드마크인 놀라는 표정. 내가 생각해도 귀엽다. 예, 아니요? 네. 네. 약간 그 자뻑 아닌가요? 자기애가 너무 제가 알고는 잘 알아네요. 아, 표정이 그냥 이게 할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자, 이번 시즌 장충의 봄이 온다. 네. 네. 제발. 이거 진짜 제발. 제발. 오. 믿고 계신 거죠, 강소희 네. 선수. 봄은. 자, 우리 언니들 박수. 프로 데뷔 첫 라운드 MVP 커리어 하이는 시작됐다. 네. 네. 오.
자신감 뿜뿜. 네. 나로 말할 것. 잘 나가는 GS 칼텍스. 누가 뭐라 해도 이소영 효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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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짓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죠? 네. 팀이 잘 나가고 있는 거 어쨌든 간에 내 효과다. 자, 상현 감독은 사실 나를 제일 예뻐한다. 아니요. 아니요. 오. 오.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모르겠다. 누굴 제일 예뻐하는 것 같으세요? 이소영 선수가 보시기에. 그래도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예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서운하지 않아요? 전혀 서운하지 않고. 네. 서운하지 않다. 서운하지 않다. 서운해요! 서운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운해. 나는 GS 칼텍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을 것이다. 예, 아니요. 네. 네. 남을 것이다? 예. 좀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구단 관계자들 보고 있습니다. 두근 두근. 아,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고요? 예. 눈여겨봐준 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서브 1위는 나다.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 오. 겸손했어요? 부담없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승규 권규보다 효장군이 어울린다. 아니요. 아니요. 오. 승규 권규가 더 좋나요? 네. 네. 자기가 만든 별명이에요. 만든 별명이에요? 네. 아니 다 너무 힘 그런 걸로 네. 하길래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팬들한테 요청을 좀 하셨나요? 했는데 계속 막 표장군, 막 표다른, 표수판이 네. 진짜 네. 제가 남자, 여러 군데서 얘기했었는데 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네. 나도 여자랍니다. 부드럽고 약해지는. 자, 다음 질문. GS 칼텍스 외모 원탑은 나다. 예, 아니요? 아니요. 걸릴까? 걸릴까? 나 걸린다. 오! 오! 어, 언제 걸려? 나 진실만 얘기한다니까? 진짜 진실만을 얘기하네요. 네, 저 진실만 얘기해요. 진실만을 얘기해요. 전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외모 원탑은 누구예요, 그러면? 순전히도 이쁘다고 생각해. 고마워. 특별히 어디가 이렇게 이쁜가요? 눈? 눈? 강승희 선수가 보시기에는 팀에서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 노승전. 허승규 선수가? 눈 코 입? 후배들 잘 뒀네요. 그러니까요. 네.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나는 2019년 어떻게든 결혼할 것이다. 예, 아니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예! 예! 질러보자. 오. 한다고? 결혼해요? 진짜 한 거예요? 몰라. 어떻게든. 남편은 혹시 구해놓으셨나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고. 네. 우리 그러면 표승규 선수가 남편 될 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거기 보고요? 오빠야, 해라.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자, 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여러분들과의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진격의 V.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이런 게 또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성수.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볼 수 있는 또 저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재밌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강소희 선수. 평소에는 그냥 뭐 연습만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게임도 해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승주, 이소영, 강소희 선수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오. 웃음> 지금도 아마 편집될 거예요. 빨리 편집되겠습니다.
그냥 다 볼 수 있던 다 같이 짝짝 만다행 전 만다행.